안녕하세요. 장쌤의 스마트폰 활용입니다. 올해 삼성전자는 1월 갤럭시 노트 9부터 점차적으로 하부 버전으로 안드로이드 OS 9.5가 탑재되면서 스마트폰 UI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. 삼성에서 UI를 개편해서 원 UI라는 이름으로 업데이트했는데요. 홈화면, 전화, 캘린더, 메시지, 알림 등 모두 재설계되었음을 아셨을 겁니다. 어떤 기능이 추가되고 달라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성의 새로운 원 UI가 적용되어서 업데이트 이후에 화면을 켰을 때 달라진 느낌을 받았어요. 깔끔해진 시계 아래 알림 아이콘들이 있어서 알림에 들어가기가 편리합니다. 알림 상단의 킥 메뉴가 원형으로 바뀌어서 식별하기가 좋네요. 상태 바 있는 시계는 좌측으로 이동했고요. 앱 아이콘이 밝은색 도형으로 바뀌었습니다. 아래에 있던 전화 연락처의 이름이 없어졌고요. 내비게이션 바는 선 모양을 위로 올려 실행하시면 됩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